안녕하세요 교수님, 오늘은 킹패스 몇 타지? 킹패스 7화 신세계 최강의 건물 얻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, 굉장히 유용한 버그도 찾았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얘들아 가자! 신세 카이도를 격파하러 가는 거야! 일단 배를 소환해주고. 아 맞다, 도로 하는 게 아니었지? 얘들아 돌아가! 여기가 아니야! 뭐야 이건? 일단은 카이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거든요. 일단 팀원들의 열매를 보면은 떡덕 열매고, 다음은 할아버지. 오 할아버지 66 열매야. 오 좋아. 자 그리고 우리 뚱이님은, 아 이거 눈눈 열매였나? 오 잠시만 나 죽어요. 오 좋은 열매. 최강 보스인 카이도는 신세계 섬 왼쪽 끝에, 저기 뿔 달린 섬 보이시죠? 어이 도착! 카이도야 내가 널 잡으러 왔다! 일단 죽기 전에 리스폰 체크부터 꼭 해주시고요.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남자에게 체크. 저게 뭐지? 오 카이도의 부하인가? 얘 굴려서 뭔가 약하게 생겼는데? 허잇! 허잇! 오 잠시만 미안해. 뭐였지? 자 일단 섬 왼쪽에서 카이도우를 손할 수 있는 굿즈를 모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, 지금 보시면 용룡이란 그림자 열매로 열심히 굿즈를 모아주고 있죠. 저런 식으로 모으면 쉽게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뭐야, 굿즈를 얻었으면 여기 굉장히 큰 카이도우 방에 들어가주면 되겠고요. 간다. 방이 엄청 커. 여기 있다. 바로 여기 끝에 있는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고 하네요. 일단 굿을 얻어보자. 허어 굿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의외로 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. 아하. 할아버지 얻으셨다. 황금 색깔이구나. 바로 이렇게 생긴 굿을 얻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카이도 소환. 오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저기 있다. 완전히 용룡열매 드래곤으로 나오는구나. 지금 체력이 5M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고요. 신세계 5댕이 얼마였더라? 카이도우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? 허이 받아라! 어? 오 잠시만 나 죽을 것 같아! 데미지가 진짜 세! 불 한 방에 반 정도가 깎였습니다. 한 방 더 맞으면 죽겠네. 뭐야 이건? 아니 만 렙인데 이 정도라니! 그러면 다시 간다! 거의 다 잡았어! 얘들아 힘내! 자 과연 카이도 잡았다. 뭐야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았지? 닝겐님이 얻었구나. 짜잔, 지금 할아버지를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카이도 무기를 얻으셨네요. 와 진짜 크다. 오른쪽 건 탈등이라고 하고요. 또 바로 이어서 뚱이님이랑 아리님도 얻었고. 잘 나오는데? 네, 마지막으로 스승님이랑 교반님도 얻으셨다고 하네요. 이제 그럼 나만 남은 건가? 아, 너무 갖고 싶다. 멋있어. 이 카이도우 방에는 무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버그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하면은 한 대도 맞지 않고 용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뭐야 이건? 자 일단 용을 소환하고 바로 끝에 있는 구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. 이제 벽에 딱 붙어서 공격을 하면은 용이 저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.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허이 쭈빼기. 뭐야 카이도우 방망이다. 예. 지금 인벤토리를 보면은 맨 아래에 메이스가 있죠. 우와 진짜 크잖아. 허이 자 그러면 카이도우 방망이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. 일단 평타는 엠마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. 나는 좋은데? 자 제트 스킬은, 우와 뭐야 스킬 효과가 진짜 멋있다. 간다. 오, 사거리도 꽤 긴 것 같습니다. 자 X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모았다가 호이. 이것도 범위 공격인 것 같고요. 스킬이 되게 멋있어. 다시 Z는 이렇게 장풍 같은 게 날아가고, X는 호이 폭파. 총 데미지는 엠마가 더 높지만 일반 타격은 카이도우가 훨씬 더 높은 게 되겠네요. 자 오늘은 킹피스에서 카이도우 검 총 6개를 얻어봤는데요. 하루 만에 얻은 거 보니까 생각보다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 뿅. 다음 검 어디일까?
to my loo, my dog.